저도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 긴 거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명전 시스타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양군 청진을 당리에서 농사짓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 환경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쪽이 좀 북쪽 쪽이라서 추워요. 지금 보면은 아직 이 밭에서는 첫물 고추가 안 나온 거죠? 네, 맞아요. 선생님, 농사 짓는 평수는 얼마나 되신다고 하셨죠? 다 합치면 거의 6,000평 정도. 6,000평? 네. 필지가 나눠져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한 세네 곳 되나요? 다섯,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네. 정식을 언제 하셨죠? 4월 26일부터 해갖고 5월 초쯤에 했어요. 그 지금 6월 달 돼갖고 시스타이트를 만나게 됐죠. 그러면 효과를 언제 처음 느끼셨나요? 한 7월쯤 내가 잎이 넓어지고 가가 굵어지고 단단해지고 막가가 덜하고 전에는 뭐 좀 쏟아졌는데 쏟아지는 것도 별로 없고. 고추 색은 어때요? 색이요? 좋아요.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도 더 좋은가요?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수량도 작년 대비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한 주에 한 몇 개 정도 더 많을까요? 작년 대비 한 20개 정도는 더 많을 것 같아요. 20개? 네. 그렇게 많이요? 네. 그럼 이제 크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색깔이 되게 예쁜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엄청 다닥다닥 달려있는 느낌으로다가 맞아요. 뭉쳐가 있네요, 그죠? 이게 다, 네. 되게 기네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위에가 저희가 다 안 나, 아, 색깔이 네. 빨개지지가 않아서 모르고 몰랐는데 밑에는 되게 길어요. 네. 저도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 긴 거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종자를 쓰신 거잖아요. 그 맞아요. 작년이랑? 그쵸. 이 농도가가 원래 정상인데 이게 더 많이 빠졌거든요. 한 키가 원래 한 170, 80 되어야 되는데 한 2m 정도 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어떻게 이렇게 길게 나온 제가 거가. 손이 크거든요. 되게 긴데 한번 갖다 볼까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되게 길다. 그죠? 작년이랑 이게 좀 맞아. 길어졌다. 맞아요. 많이 길어졌어요. 선생님 농사 지신 지 얼마나 되셨죠? 10년 정도 10년? 됐네요. 그러면 10년 정도의 데이터로 봤을 때 올해 잘 됐다고 그렇죠. 생각하세요? 완전 잘 됐죠. 아 그래요? 폭염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환경, 그렇죠. 환경이나 또 주변 농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저희가 어떤 환경에 이기는 힘을 약간 길러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올해 고추 농사가 쉬었다 하는데 막상 이 지역에 오니까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들이 맞아요. 많이 보여서 저희가 좀 놀랐어요. 네, 많이 안 좋았어요. 어느 순간 비가 딱 그치고 나서 폭염이 오는데 시스타 안 줘서 아마 다 잡아줬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균이나 뭐 충이나 그런 것도 문제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작년에 산재가 많이 왔거든요. 저희 밭은 아직 없어요. 다음에는 꼭 입재를 사용하셨으면은 이게 알겠습니다. 정식 전에 멀칭 하시기 전에 입재를 넣고 하시면은 땅을 어느 정도 양분 공급이 좀 원활하게 더 잘 됐거든요. 저희 실사 입재 정식 하기 전에 사용하시고 연면습이 지금처럼 한 뭐 2주 간격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이중 터널은 이제 부직포 제보 아니면은 비닐 이중 터널이야 영양은 거지 그런 재배를 많이 해요. 아까 그 다른 밭은 부직포 터널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비닐이네요. 네, 맞아요. 빨리 좀 심으려고 부직포를 하고 이건 좀 늦게. 거기는 좀 빠르게. 정식 일자를 좀 빠르게 해요. 부직포를 그렇게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런 재배법이 영양에밖에 없는 거죠? 보통 전라도나 충청도 다지방으로 가면 이제 외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줄 재배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직포라는 걸 씌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병충해야 일단 여기에 기온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병충해 같은 게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보온을 하게 되면은 이 자체에 병충해가 침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모종이 어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병충해 약하거든요. 날씨 차이라든가 뭐 어떤 저거 때문에 그때 잠시 덮어놨다가 한 달 반가량 후에는 이걸 거듭되는 거죠.
두유를 재배를 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여기는 산간지방이다 보니까 그 토지가 넓은 그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800평, 700평, 1000평 이상 넘어가는 밭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외줄 재배보다는 두줄 재배해서 내가 수확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고추나 이런 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온에 맞아.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피해를 좀 적게 받는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올해가 작년보다 수량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필사를 사용하셔서 수량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용량고추 맛있으니까 많이 팔아주세요.